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이제 좋은 걸로 갑시다. 자, 조금 전에는 막 사람들이 되게 나빴죠. 겉과 속이 다르고 속이고 막 그랬죠. 자, 이제는 뭔가 의리라든가 은혜를 지키는, 은혜를 갚는, 그리고 어떤 효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한자성어들입니다. 자, 첫 번째 각골난망이에요. 자, 각골이 무슨 뜻입니까? 자, 뼈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자, 각골이라고 하면은요, 뼈에 사무칠 정도로. 뼈에 새기면 절대 지우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 뼈에 사무칠 정도로 잊지 못하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 자, 그 고마움함을 잊을 수가 없어서요, 뼈에 새깁니다. 자, 그래서 뼈에 사무칠 정도로 잊지 못하는 은혜를 말할 때, 각골난망이라고 합니다. 저 굉장히 큰 어떤 조력자를 만나서, 조력자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각골난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요, 결초보훈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기의 딸을요, 순장당해야 되는 왕의 후궁을 후대 왕이 살려준 거예요. 순장시키지 않고. 그랬더니 아버지의 귀신이 말이죠, 그 왕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적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풀을 묶어서 쫓아오는 적장의 그 말이 걸려 넘어지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결초, 풀을 묶어서요, 은혜를 갚습니다. 자, 결초보훈이라는 것은 죽어서도 갚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왕이 뭐 죽으면 순장을 해야 되는 이러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고사와 관련된 사자성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자성어, 사자성어, 고사성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한자성어가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요, 일단 한자를 몰라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이제 한자를 매년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요새 학생들은 한자를 잘 모르기도 하고요. 자, 어떤 학생들이 그래, 많이 나온 한자 성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 실컷 했어요. 자, 그런데 고사를 모르면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초보훈 같은 경우에 관련된 고사가 있고요. 자, 이런 고사가 있을 때는 여러분도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초보훈은 쉬우니까 풀을 묶어서 갚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망운지정입니다. 자, 망운지정은 무슨 뜻입니까? 자, 망운지정은요, 효와 관련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망운지정이라는 것은 자식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이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자식이요, 고향의 부모님을 떠올릴 때,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할 때 우리는 망운지정이라는 말을 쓰고요. 자, 마지막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시경이었나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는 고요하려고 하지만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은 부모님을 부양하려고 효도하려고 하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냥 풍수지탄만 보면 대체 나무가 뭐, 바람과 나무가 왜 탄식을 하지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역시 우리가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나무는 고요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마치 바람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자식은 부모님을 부양하려고 하고 효도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이때는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효도를 해야 한다는, 늦기 전에 효도해야 한다는 그 자식의 탄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설 속의 인물이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했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봤더니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한자성어, 그런 경우 돌아와 있는 한자성어가 바로 풍수지탄입니다. 자, 이런 말들도요, 우리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성어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눈두장 딱 찍고요, 어떤 뜻일까 한자도 한번 보고요, 그래서 뜻을 여러분 머릿속에 혹은 뼛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